네, 이상로의 텐텐백업입니다. 와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시장이요, 어제 낙폭보다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어서 정말 반가운 시장입니다. 네. 이게 반발 매수인지 아니면 정말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서는 건지 후자를 좀 희망하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선 매크로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한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것이 일부 악재로 나타났지만 금리도 일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유가였습니다. 유가도 수요가 크게 감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감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불확실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상당 악재로 여겨지면서 시장은 하락폭을 크게 키워왔는데 대신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려감이 좀 더 완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시장이 꾸준하게 하락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정도면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 심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만큼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을 하면 이 상승한 뒤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빠질 때가 있고 오히려 또 빠지다가도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부분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식은 결국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식은 결국 가격이 중요한 것. 네, 주식은 결국 가격이 중요한 것.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LG 엔솔이 도요타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북미에 4조를 투자해서 공장 라인을 짓습니다. 이게 단일 수주 기준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2차 전지 호재가 더 있는데 바로 테슬라와 리비아가 간밤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호재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2차 전지 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LG 엔솔에 대한 이슈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묻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향에 대한 배터리 공장 착공 건수가 상당 부분 2025년도까지 몰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보다는 이제 유럽향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에 대한 팩트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에 따른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원들, 양극재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는 음극재 또는 이제 동박이라든지 또는 알루미늄 박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그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2차전지를 본다면 우리가 리튬과 그리고 양극재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부터 한번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 부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또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면서 난 아직 죽지 않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는 미국발에 대한 호재 이슈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IRA에 대한 강화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런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붙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또 한 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오늘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오늘 장중 3% 내외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하반경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미래나노텍도 한번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오늘 반등세 보이는 모습들인데 결국에는 리튬 관련된 부분에서도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LG화학을 보시면 LG화학이 오늘 50만 원대가 장중 이탈되는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를 공급하는 주요 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체는 충분히 저는 적극적 매수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더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LG 네. 엔솔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양극재를 공급하는 LG화학이나 아니면 동박 공급하는 뭐 SKC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둬야 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셀을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부가적인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저라면 한 가지 기업 보른다면 오히려 이제 LG화학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는 오늘 엔비디아형 HBM3 공급 계약이 불투명해지면서 좀 약세지만 SK하이닉스는 강세입니다. 역시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특히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STI가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HBM 반도체가 이제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이슈가 오늘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하드웨어라든지 또는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쓰고 지워지는 거잖아요. SD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낸드 플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런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도 일부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범위하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우리 고미정 앵커가 얘기했던 이 하나 머티리얼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가 현재 보면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하면서 넘어갈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만큼 이제 SK하이닉스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에도 부각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 자리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저는 높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ST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가다가 현재 조금 조정폭을 보였던 구간들이었는데 지금 STI는 전공정 장비를 또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덕전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 관련된 업체들도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PCB 관련주들,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 TLB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 한번 더 체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삼성전자 1, 2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반도체 부분 온다, 이제는 온다, 정말 바닥을 찍었다 이런 네. 말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반기에 정말로 바닥을 찍고 업황 반등에 나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0점, 60점 맞다가 65점은 맞아도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 용서된다. 네. 좋습니다. 또 그러면서 코스피도 함께 또 네,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게임 신사업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게임 신사업에 대한 플랫폼을 공개하는 예정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 내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업 보시겠는데 우선 하잉크 코리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NFT 관련된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현재 하잉크 코리아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결제 관련주와도 함께 엮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자,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과거 삼성전자 VR 관련된 게임을 한번 출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부각되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이제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에 유통 관련된 게임 유통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부각될 수 있는 양상들인데 뭐 과거 블리자드사에 대한 유통을 담당했다든지 뭐 LOL에 대한 유통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삼성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다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 협력사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요즘 비중 확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저희가 이제 SK하이닉스 관련 협력
업체들을 한 두 번 정도 네,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한번 또 해보기도 했는데 우선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공정별로 한번 같이 본다면 우리가 이제 PCB 관련된 부분이 이제 대덕전자나 심텍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소재라든지 또는 이제 전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또 OSAT 관련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STI가 최근 들어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했던 기업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다시 한 번 더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SK이닉스는 기술 혁신 기업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지정된 기업들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DIT라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 DIT는 반드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솔브레인은 바닥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PSK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 PSK그룹이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 공정 장비 점유율이 약 2.3%로 국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사실. SEMES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라든지 SK이닉스와의 거래가 현재 부각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법상으로 PSK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연결 실적은 약 35% 정도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PSK홀딩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